만나면 좋은 친구 MBC. 오늘은 대한민국 섬의 날인데요. 국내 섬들의 가치를 지키고 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국가 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에는요, 약 3,300여 개의 섬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대표적인 섬은 바로 우리 제주라고 할 수 있겠죠. 고유한 문화와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우리 제주, 더 아끼고 소중하게 여겨야겠습니다. 한 주간의 날씨 전해드릴게요. 이번 한 주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무더운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나는 만큼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 강원 영동에서 전해드릴 텐데요. 더워도 요즘 너무 덥죠. 폭염에 밤이고 낮이고 에어컨 앞을 떠나지를 못하겠는데요. 에어컨이 없어도 시원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신비 가득한 계곡에 산과 녹음이 어우러진 힐링 풍경까지. 강원도 양양 황일이 얼음굴로 함께 떠나보시죠. 쩔쩔 끓는 여름날, 마을 가운데로 맑고 깨끗한 강이 흐르고 누런 황룡이 머무는 형상이라 이름 붙여진 황룡마을로 향했습니다. 아, 너무 덥습니다. 아, 여름이니까 더운 건 당연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시원하게 이 여름을 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양양 황룡마을에 오늘 제가 찾아왔습니다. 아주 시원한 마을이라고 이름이 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이장님을 먼저 모셔서 좀 안내를 받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황룡마을 이장님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황룡마을에 예. 엄청 시원한 게 있다고 제가 찾아왔는데. 예, 잘 오셨습니다. 엄청 시원한 게 있습니까? 올여름 더위를 네. 아주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우리 황룡마을의 보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거는 가보셔서 말씀드릴까요? 지금 말씀드릴까요? 아, 예. 간을 많이 보시네요, 예, 이장님. 예, 아니죠. 그러면 예. 지금 얘기하면은 조금 재미가 덜할 수 있으니까 예. 가면서 얘기해 주시죠, 그러면. 그렇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쪽으로 가요? 예, 이리로 가시죠. 예. 예. 계곡을 앞마당 삼아 시원하게 사는 곳. 구룡령의 하늘과 물과 공기를 날마다 만끽하는 호사를 누리는 곳. 이 얼마나 행운인가요? 물 맑고 바람 시원한 이곳에 더위도 꼼짝 못한다는 특별한 피서 명당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마을 회관 뒤 야영장에서 출발했는데요. 9마리 용이 하늘로 오르는 것처럼 굽이친다는 구룡령 품에 안긴 황룡마을은 유독 여름에 반짝이는 곳입니다. 남대천 상류로 맑고 시원한 계곡을 발밑에 두고 있거든요. 주변 산을 타고 내려온 바람이 모두 이곳에 모인 듯 정말 시원했는데요. 이 계곡 맑은 것 좀 보세요.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청량한 물소리에 이끌려 잠시 쉬었다 가보기로 했습니다. 아, 그럼 발을 좀 담궈 보겠습니다.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야, 발만 담갔는데 이렇게 시원하네. 에? 근데 이게 물이 너무 깨끗해갖고 발 담그기가 좀 미안하긴 한데. 세상 시름 다 잊게 하는 시원함이 여기 있더라고요. 이제는 계곡을 건너 녹음이 우거진 길을 따라 산으로 향합니다. 이장님, 여기만 와도 진짜 시원한데요. 예, 느낌이 확 오시죠? 예, 예. 그렇지만 여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 예. 아, 예. 산에서 에어컨 바람이 싹 오는 것 같아요. 진짜 시원해요. 통바람이 싹 밀려오는 느낌은 오지만, 예. 목적지에 가시면은, 더 체감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10만이들이 올랐다는 산길을 지나 총 길이 1.8km, 1시간 정도로 올라야 닿을 수 있다는 목적지. 가는 내내 아기자기한 계곡과 폭포들 덕택에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시원한 물에 세수도 해봤고요. 와, 시원하다. 와, 옛날 광고 생각나네. 어느 것이 하늘빛이고 어느 것이 물빛인가. 한 모금 마셔봤는데 괜찮아. 시원해. 네.
싱그러운 기운을 들이마시며 울창한 원시림을 걷는 여정은 마냥 즐거웠습니다. 보기엔 인적이 드문 숲 같지만 예전엔 한때 화전민들이 살던 숲이라고 하네요. 등산로 치곤 꽤 힘든 산행이었습니다. 험난한 여정 끝에 드디어 만났어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처럼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와, 신만 아니지. 다 왔다. 이장님. 예. 산책 코스라면서요. 예. 아, 빨리 빨리 와보세요. 아, 뭐 시원한 거 느끼면 안 오세요? 와. 예? 아, 빨리 땀 좀 식히자. 땀 좀. 와, 진짜. 우와. 오, 진짜네. 와, 어떻게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예? 어? 아, 지금 땀을 막 흘리고 오셨잖아요. 예, 금세 이 봐봐요. 저 잠깐만 앉아 계세요. 거짓말이 아니라 한 10초 계시면 닭살도다. 어, 진짜. 예. 어, 닭살도. 여기가 제가 인터넷으로 보니까 예. 얼음이 막 있던데 지금은 없네. 예. 이제 여름이어서. 사실 저 지금은 예. 얼음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5월 말까지는 아주 얼음이. 아, 5월 말까지 예. 얼음이 예. 있어요? 지금 현재. 옛날에는 중복 때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온난화 온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5월 말까지는 항상 볼 수 있어요. 아, 여기 오래 못 앉아 있겠는데 여기 예? 앞에는 추워 갖고. 한여름에도 얼음이 얼었다는 얼음굴. 어른 상반신이 겨우 들어갈 크기의 작은 굴이었는데요. 제가 또 궁금한 건 못 참죠. 직접 머리를 넣어봤습니다. 또 갑작스레 얼어서 못 나오시는 거 아니야? 와, 완전 시원해. 와, 장난 아니다. 느낌이 어떠세요? 느낌이요? 예. 어, 약간 오. 어, 진짜. 아이스크림 먹으면 빨리 먹으면 막 여기 머리 아픈 거 있죠. 예. 어, 좀 있으니까 아이스크림 두통이 오네 정말. 아. 예? 아니 저 안경에도 금세 성냥가 이렇게. 아, 그 안경에 습기 찼네요. 아, 안습. 네? 어, 오래 못 입겠어. 30초 이상 못 입겠어. 그만하셔야 될 것 같아. 온도계의 눈금은 섭씨 28도씨. 그런데 굴 근처만 가도 안경이나 카메라 렌즈가 뿌옇게 될 정도였습니다. 온도계를 굴 속에 넣자마자 빠른 속도로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온도계를 넣고 30분 만에 눈금이 멈춘 최종 온도는 9.6도. 바깥보다 19도 정도 차이가 나죠. 산의 이제 경사면에 그러니까 이제 굴로 연결이 된 거죠. 네네.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공기는 그 굴을 따라 들어가면 이제 지표면에서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공기죠. 차가운 그러니까 바깥의 온도보다 낮은 곳에 네. 열 평형이 된 공기가 굴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이게 온도가 이제 낮으면 공기의 밀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바깥에 온도가 높으니까 예. 보통은 이제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질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굴에서 예. 바깥으로 이제 부는 거예요. 자연이 선물해준 얼음굴에서 땀을 식혔고요. 시원한 계곡에 왔으면 빼놓을 수 없죠. 이제부턴 마을 야영장에서 캠핑을 즐겨보기로 합니다. 큼지막한 스테이크. 아, 다시 봐도 아~ 먹음직스럽네요. 산행의 피로를 날려주는 뜨끈한 삼계탕도 캠핑 음식으로 제격입니다. 여기에 시원한 맥주는 필수겠죠? 어우, 잘 익었네. 육즙이 잘잘 흐르는 스테이크 한 점. 아, 지금도 그 맛이 그냥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와, 내가 구워주면 진짜 맛있다. 응? 저는 캠핑 음식으로 삼계탕이 이렇게 아, 잘 어울리는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아, 진한 국맛이 끝내줬습니다. 야, 역시 여름엔 이 삼계탕. 또 캠핑 와서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진짜. 아, 이장님, 예. 어, 제가 고기 구웠는데 좀 드셔보세요. 예, 예, 아, 어, 예, 예. 아, 맛있게 보이네요. 예. 제법 맛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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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맙습니다. 아, 이장님 오늘 저희 때문에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 고기가 맛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제 저희 마을은 특산품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좀 인진수, 표고버섯, 송이, 토종벌 뭐 이렇게 저 유명한 게 꽤나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작년서부터 우리 마을이 이제 펜션하고 야영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코로나로 상당히 사실 힘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 이제 코로나도 이제 좀 완화되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계기로 해서 관광객이 좀 많이 찾아오셔갖고 옛날 활기찬 모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황일이 얼음굴, 무더위 없는 여름이 이곳에 있습니다. 물 좋고 산 좋기로 따지자면 이만한 곳이 없다 싶어요. 다시 활기찬 마을이 될 수 있게 올여름 황룡마을 많이 찾아주세요. 제주도에 등장한 이민아 리포터. 피디님, 근데 저 제주도 왜 오라고 하신 거예요? 이나 씨가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대박이다. 좋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한번 휴가를 즐기시라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진짜예요? 이거 다 녹화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말 바꾸시면 안 돼요, 진짜? 시원한 바다도 한번 거닐어보고 제주도는 역시 고개국수! 돼지고기 한 점 올린 고기국수로 배도 든든하게 채우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마시는 당근 주스에 녹차밭까지 가서 기분 좋은 이민아 리포터. 와, 여기 너무 좋다. 미나 씨 이거 받으세요. 네? 어머, 이거 뭐예요? 이거 일바지잖아요. 미나 씨 여기 오는데 든 비행기 값이랑 밥 먹은 거, 카페 간 거 다 정산하셔야죠. 와, 진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인류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량을 생산, 공급하는 일, 농업입니다. 하지만 지구적으로 닥쳐오는 식량 위기, 그리고 자원 위기 속에서 우리 농업의 현주소는 어떨까요? 청량감 넘치는 푸르른 밭에 이름 없는 잡초도 소중한 이곳! 사람에게 더없이 이로운 유기농! 제주도의 유기농을 만나러 갑니다. 눈이 맑아지는 푸릇푸릇한 풍경,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에 위치한 유기농 녹차밭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제가 일을 하라고 해서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요. 어떤 일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지금 여름순이 예쁘게 올라와 있는데요. 그 여름순을 이용해서 홍차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따는 것 좀 도와주세요. 먼저 대표님의 설명을 듣고 녹차잎 따기 준비! 이렇게 따주시면 됩니다. 새 잎에서 딱. 네. 사람 손으로 일일이 해야 하는 여름 새순의 찻잎 따기. 이렇게 해야 좋은 향을 가진 차를 맛볼 수 있는데요. 좋아하는 노래 있습니다. 저요? 솜씨바지. 엄마가 섬 그늘에. 이곳 녹차밭은 유기농을 기본으로 느림을 추구하며 사람과 자연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인지 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힘들어하는 기색이나 찌푸린 얼굴 없이 일에 집중하고 있었답니다. 농장에서 이제 풀이 자라고 있다. 근데 일반 농업에서는 그 풀의 의미를 어떻게 보냐면은 사실 이제 번거로운 존재잖아요. 관리의 대상이고 풀을 없애야 되고 결국은 화학 농약 제초제 이런 걸 사용하게 되는데 제초제 치는 순간 땅 속에 살고 있는 유용 미생물이라든지 그리고 풀 먹고 자라는 여러 그 벌레들이라든지 얘네들도 같이 동시에 사라지게 되는 거죠. 풀에 대한 의미를 그렇게 좀 나쁘게 해석을 해서 그걸 없애게 되면 지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생태계를 생각한다면 유기농이 답이겠죠. 이렇게 이민아 리포터가 종일 수확한 찻잎이 한 대 모였습니다. 물로 세척하는 게 아니라 뭉치지 않게 고르게 펴주며 벌레도 쫓고 잎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이게 그냥 괜히 하는 게 아니네요. 와. 지금 풀향이지만 나중에 네. 꽃향으로 할게요. 지금 향기를 맡아보세요. 진짜 꽃향이 나요. 대박. 우와, 진짜로. 내가 없는 말을 합니까? 진짜 사실이었어. 이곳 녹차밭에서는 동물들도 일하고 있었는데요. 푸르른 유기농 녹차밭과 동물, 인간의 공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기 무슨 말들이 있어요. 이곳 말들이 차밭 사이에 있는 풀들을
뜯어주면서 풀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생태적으로 안정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들이 있고 그 역할에 맞춰서 또 차밭들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꾸어지는 그런 유기농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의 그냥 녹차 숲을 만들고 싶다. 숲 속에 가면 우리는 그 안정감을 찾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숲이라는 건 누가 인간이 중심으로 해서 막 관리하고 이렇지 않더라도 그 자체 생태계 내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평화롭게 유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밭으로서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밭은 내가 주 작물을 목표로 두고 생산 활동을 얘기하는 거지만 숲이라는 거는 결국 다양성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맛있는 차, 좋은 차를 만드는 과정은 마치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 이루어지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좋은 재료를 선택하고 건강한 요리법을 결정해 가장 좋은 맛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수확한 찻잎을 맛있는 차로 만드는 과정인 재라도 중요합니다. 손으로 주무르고 비빈다는 의미인 유념에 공들여야 하는데요. 수십 번의 유념을 거쳐 면보에 싸고 물기 짜기를 반복하다 보면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사람 손으로 직접 만든 유기농 홍차가 완성된답니다. 유기농으로 자란 녹차 맛은 어떨까요? 조합원님, 제가 오전에 열심히 녹차를 따고서요. 드디어 이제야 맛을 보게 됐습니다. 오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너무 기대돼요. 네, 이번 준비한 차는요. 수제 녹차로 생명차라고 저희 다원에서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한번 같이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기농 찻잎 3g, 한 꼬집 정도 준비하고 90도의 뜨거운 물 200ml를 천천히 부어줍니다. 약 2분 후 우려낸 찻잎을 걸러내고 내려진 녹차를 드시면 됩니다.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차 향이 은은하게 나면서 너무 맛있는데요? 네. 맛이 강하지 않고 은은하죠? 네. 맛이 어때요? 그냥 키배기 이런 거랑 비교? 달라요. 그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낸 녹차의 맛이라면 이거는 이렇게 막 그렇게 진하지도 않고요. 굉장히 은은하게 네. 녹차 향이 예. 네. 자연의 향기를 네.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이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자연의 향. 이게 진짜 정답인 것 같아요. 자연의 향. 이렇게 야외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차를 잘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네. 차는 혼자 마셔도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차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같이 마실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좋을 듯 하네요. 그러면 우리도 네. 짠! 이민아 리포터, 비록 속아서 제주도에 오긴 왔지만 이렇게 유기농에 대한 얘기도 듣고 녹차에 대해 배우다 보니까 몸과 마음을 꽉 채우는 특별한 여행이 됐을 것 같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짜증도 났었는데 이곳에 와서 찻잎도 따보고 맛있는 녹차도 마시면서 도시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유기농 녹차 드시면서 힐링하세요. 인간은 자연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녹차밭이 아니라 녹차 숲을 만들고 싶다는 김맹찬 대표. 인간과 자연이 공존을 하면 농업의 미래도 밝아지겠죠? 다음 소식은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도토리 주고받던 그 월드 기억하시나요? 최근 데이터 복구로 많은 분들이 어릴 적 사진을 찾아보고 그 시절 감성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촌스럽지만 매력 있고 감성 넘치는 그때 그 시절의 매력, 광주로 떠나봅니다. 전 국민의 판도라 상자 대오픈. 아련했던 세기 말 2000년대 초. 그때 그 시절의 우리, 그때 그 시절의 광주. 기억나니?
광주인들에게는 시내로 통하는 충장로. 이곳도 참 많이 변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는 법. 무슨 일이시죠? 이렇게 다니셔도 괜찮아요? 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입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하이루, 반가 반가. 지중 울트라 캡숙장 이 빈윤이와 함께 시간여행 떠나볼래? 그럼 따라오섬! 하하! 가만 가만! 고고씽! 빈윤이의 시간여행 첫 번째로 찾은 곳은 1978년 4월에 개장해 소풍, 수학여행, 신혼여행지 등으로 사랑받은 지산유원지. 각종 놀이시설과 부대시설은 사라졌지만 리프트와 모노레일은 여전히 운행 중입니다. 이야! 네, 네. 과거로 가는 리프트 탑승 완료입니다. 오! 여기서 잠깐, 어느 쪽이 과거고 어느 쪽이 현재일까요? 너무 즐겁다. 과거를 넘나들며 풀멍을 하다 보면 13분이 순삭. 수동으로 울리는 이 재미. 내리나요? 수동으로 안전바 올리고 내리는 이 재미. 탑승 완료. 리프트에서 내려 5분 정도 걸어가면 짜자잔. 모노레일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희망짱 왕굿. 아, 이렇게 높은 곳에 왔으니까 멋 좀 내야죠. 아, 근데 와, 진짜 무슨 그림 같지 않아요? 근데 너무 무서워. 무서운데 짜릿하면서 재밌어요. 어, 무슨 일이야? 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나의 꿈을 찾아 날아. 어머나, 저 내려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살짝 엿들어 보니 엄청난 특급 정보가 있더라고요. 여기 아주 깊은 추억이 있으신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 때 여기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와, 그러면 여기에 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때 당시가 엄청 생각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 모습은 거의 비슷한데 이제 조금 세월이 흘러가지고 기계 좀 바뀌고 그리고 특급 거의 이제 좀 옛날하고 모습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오셔가지고 타시니까 어떠셨어요? 뭐랄까 그냥 좀 가슴이 벅차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슬슬 배꼽 시계가 울릴 시간. 외할머니 댁에 놀러 온 듯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오! 와, 그쵸, 이거죠. 이 옛날 돈가스는 이렇게 큰 한 접시에 왕돈가스 밥 한 스쿱에 양배추 샐러드 없으면 섭섭한데, 이야! 이거 고추. 지역마다 다르지만 이 광주에서는 이 오이고추가 실하게 들어있어야지 이게 추억의 왕돈가스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어머, 그릇부터 너무 완벽하다. 진짜 지금 썰기 전부터 바삭바삭 소리가 들려와요. 야, 진짜 바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참을 수가 없네.
예전에 이런 옛날 돈가스 데이트 많이 했는데 아시죠? 찌르면서 바삭, 속은 얇게 펴진 이 돈가스 바로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와, 그대로인데 진짜? 와, 바삭 바삭. 아시죠? 그 소스가 쫙 스며들면서 어우러지는 맛, 추억의 맛이에요. 요즘 이 돈가스랑은 딱 또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이 얇은 고기, 바삭하게 튀겨진 튀김옷, 이 자체가 추억입니다. 밥을 먹었으니 후식을 먹어야 되는데, 야, 박지선 역사에는 이곳을 빼놓고 논할 수가 없습니다. 어우, 반가워. 먹미? 차원의 문을 연 줄.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부터 학생들까지 가게 안이 가득. 아니, 그렇다면 내 자리 로얄 소옥. 엉덩이 붙인 사람이 인자예요. 오, 찜. 오, 성공, 성공. 어머, 상석이다. 늘 우리 친구들이랑 먹었던 이 눈꽃 빙수. 이걸 먹어야 돼, 이거. 새하얀 눈꽃 얼음 위에 뿌려진 초코와 딸기 시럽, 그리고 과일. 과연 맛도 그때 그대로일지. 제가 여중생, 여고생 시절에 먹던 그 빙수 맛이 맞습니다. 아직 여전합니다. 야, 그 시럽이 푹 적셔지 이 눈꽃 빙수. 어떡해. 어머, 저 진짜 여중생의 마음이 지금 막 여기서 꽃 피어나고 있어요. 어떡하면 좋아. 나는 지금 15살이야. 서브지만 메인 같던 토스트. 생크림까지 여전하구나. 어머, 이 추억의 공간에서 아주 터줏대감 마냥, 압박만 마냥 누리고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저 아세요? 아니요. 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4살. 24살이면 나랑 조금 차이가 있네. 그래서 모르는구나. 네. 아, 이 언니가 여기 선배예요. 어떻게. 잠시 지니고 있어 봐요. 알겠어. 쓰고 얘기해도 좋고요. 네. 오랜만에 와가지고 먹어보니까 어떻게, 뭐 그때 그 맛이 나나요? 뭐 추억이 생각나나요? 뭐 어때요? 너무 똑같아요. 바람떡볶이랑 크림이랑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또 그래도 그때 분위기나 뭐 이런 것들, 인테리어도 너무 똑같고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아, 본인은요? 본인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때. 아니요. 그 시절 중학생의 나의 그 과거에 나와 지금이 똑같은 것 같아요? 마치 이 떡볶이와 빙수처럼? 똑같으세요? 돌아왔잖아요, 과거로. 또 추억을 나누러 다시 오신 만큼. 네. 아, 그때 과거의 나에게 한마디. 15살 이 빙수 가게 찾던 나에게 한마디. 예지야. 응, 예지야.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좀 열심히 해. 빙수 좀 또 그만 먹고. 그래, 살 좀 빼라. 추억이 몽글몽글. 오랜만에 왔는데 저도 흔적 하나 남기고 가야겠죠? 마무리는 눈물 셀카. 다시는 올 수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셨죠? Oh no! 복구된 사진처럼 과거도 복구할 수 있다고요. 그 시절의 광주, 그 시절의 내가 그립다면 어서 찾아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이제 방송을 와서 예. 어떠셨어요? 아, 좀 부끄러웠어. 아, 왜요? TV 방송에 제 얼굴을 본다는 게 아... 예, 좀 신기하기도 하고 부끄러웠어. 근데 봐도 봐도 부끄러워. 봐도 봐도. 자, 그럼 오늘 날도 되게 오늘 날도 예. 덥고 날씨가 화창한데 오늘 소개할 곳은 어디입니까? 아, 오늘은 스시 오마카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 이제 특징이 뭡니까? 아, 보통 오마카세 집은 어쩔 수 없이 비쌉니다. 금액이. 직접 지어주시고 좋은 재료 쓰고 하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 가성비 좋은 집으로 생각합니다. 아, 이 정도 양에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한 번은 와서 드실 만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소개 드린 겁니다.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어디로 앉을까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예. 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죠. 잘 지내셨어요? 예. 첫 번째 음식 일본식 계란찜 차왕무시 먼저 준비해 드릴게요. 차왕무시고 이제 스시집의 첫 번째 주는 에피타이저로 보시면 됩니다. 식사하기 전에 이제 속도 좀 달래고 그다음 입맛도 돋구고 그 여기 있는 새우나 잣들이 가쓰오부시 육수의 향긋함을 더해 주거든요. 그래서 부드럽게 드시기 좋습니다. 다음 음식 준비해 드릴게요. 문어조림이고요. 옆에 팥이랑 같이 준비해 드렸습니다. 팥 문어 위에 올려서 같이 드시면 됩니다. 이건 일본식 문어조림인데 약간 아주 부들부들하게 지내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단맛도 좀 있는데 여기서는 특히 팥을 올려서 단맛을 더 극대화해서 주는 거죠. 아무래도 또 이런 식전 요리들은 좀 단맛 있고 해야 다음 요리 드실 때 더 좋습니다. 맛있게 더 드실 수 있죠. 문어가 팥을 넣는다는 거 이상해. 잠깐 올릴 것 같아. 울산에 몇 군데 쓰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도 팥하고 드셔보면 괜찮아요. 이렇게 드실 때 와사비 조금 올려서 드시면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일본식 문어조림은 쫄깃한 느낌이 아닌 잘 찢어져야 됩니다. 단맛도 나고 그래야 아, 여기서 잘 삶았다고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스시는 밥의 온도하고 그러니까 저 생선의 질감이 중요한 음식인데 보통 판스시 가면 한 판에 나오고 그러면 먹는 기간 동안 밥의 온도도 낮아지고 그러니까 넥타라고 위에 올리는 생선들도 조금 마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 드실 때보다 뒤에 드시는 게 훨씬 식감도 떨어지고 맛도 없어지죠. 오마카세 집은 일일이 셰프님이 하나씩 지어줍니다. 그렇게 먹으면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죠. 그리고 지어주시면 빨리 드시는 게 좋아요. 스시는 내어주시면 진짜 한 5초 안에 드시는 게 가장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광어 지느러미 두 점 준비해 드릴게요. 하나는 소금에 드시고 하나는 와사비랑 간장에 드시면 됩니다. 생선 드실 때 기름진 거 드실 때 소금 찍어 드시면 의외로 맛있습니다. 예, 와사비 말고 그냥 소금만. 생선은 소금에 피가 찍어 참치도 그렇고 기름진 부위든 소금을 찍으면 그 소금 때문에 감칠맛이 더 올라와요. 기름이 감칠맛이.
초점을 참돔 뱃살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스시는 젓가락 쓰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손으로 드시는 게 좀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젓가락으로 지면 잘 흐트러지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드실 때 이제 업장에서 태부키라고 손 닦는 물성을 따로 줍니다. 이건 주는 데도 있고 또 요청하시면 다 줍니다. 참돔 뱃살입니다. 사장님, 참돔 숙성 어느 정도 하신 거죠? 참돔은 지금 3일 됐습니다. 숙성을, 생선 회를 숙성을 하면 식감은 좀 떨어집니다. 그러나 감칠맛이나 그 회의 진득함이 있습니다. 그게 숙성 잘된 회의 특징이죠. 다음에 와사비 조금만 더 넣어주세요. 네. 바로 드실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스시 내려주는 방향도 오른잡이, 왼손잡이에 따라서 다르게 내려줍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드실 때 보면 되게 편하고 좋아요. 또 셰프님들이 기억해 주는 거죠. 아, 이 손님 왼손잡이다, 오른손잡이다. 이건 가리비 관자입니다. 이 집은 샤리도 간도 그렇게 세지 않고 단맛도 좋은 편인데 일단 샤리 풀림이 좋아요. 샤리 풀림이 좋고 그리고 질지도 않고 그런 점이 그러니까 저한테 잘 맞는 거죠. 네. 참고 드릴게요. 이 올라가 있는 건 뭐죠, 사장님? 올라가 있는 거는 야쿠미라고 이제 실파랑 생강 그리고 일본 깻잎 시소 이렇게 가져놨어요. 참고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예, 네, 아주. 원래 등푸른 생선을 좀 좋아하는데 아직 생각보다 비린 맛이 없어요. 전갱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도 유일하게 생물을 잘 안 먹는데 아직 이거는 생물로도 먹어요. 화로로도 일본에서도. 전갱이? 예. 참치 속살 간장절임 준비해드릴게요. 참치 아까 밑 적게 한 겁니다. 이건 그냥 간장에 절인 거라 그냥 바로 드시면 됩니다. 이 김도 비싼 김입니다. 이게 지금 간이 돼 있는 거거든요. 참 이 김 이름이 뭐죠? 김은 바리바리 조미김. 바리바리 조미라고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데 단맛이 좀 많이 납니다, 이 김은. 일본 김이에요? 예, 일본 김입니다. 요즘 여름에 나는 게 저희도 보라상계거든요. 꿀이 달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부분 해수운이라고 그러니까 바닷물에서 올려서 바로 주거든요. 그냥 금방 먹기는 좋은데 조금 놔두면 다 풀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목판오리가 좀 가격도 비싸고 훨씬 먹기가 좋죠. 예. 해수윤이는 사서 바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름엔 보라상계, 겨울에는 앙장구라고 말똥성게가 서는 거죠. 말똥성게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됩니다. 됐습니다. 스시야에서 장어가 나온다는 건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거의 이게 아무래도 간장조미도 간이 강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내주거든요. 사장님 다음 거 뭐 준비하시는 거죠? 지금은 이제 튀김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튀김은 준비해드릴게요. 아구살 튀김이고요.
옆에 양파랑 같이 준비해드렸습니다. 양파는 그냥 절이신 거예요? 네, 양파 절임이고요. 튀김 약간 느끼할 수도 있어서 위에 양파 소스랑 그다음에 양파 같이 준비해드렸습니다. 아, 이건 그냥 살만 꽂아서 네, 튀기신 거예요? 아, 그리고 튀김은 소금 찍어 드시면 맛있습니다. 간장보다. 기름진 쪽 음식들이 소금하고 찍어 먹으면 맛이 좀 극대화 돼요. 생각보다 보통 튀김을 다들 간장에 찍어 드시는데 꼭 이런 튀김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음식점에 가시더라도 튀김 시키시면 꼭 소금에 한번 찍어 드셔보세요. 그냥 간장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주문한 솥밥입니다. 원래 솥밥은 런치에는 안 되고 디너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디너에서 이제 코스로 마지막에 주시는 건데 혹시나 이런 거 있다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추가 주문을 한 겁니다. 런치에는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니까 아까 저희 솥밥 준비하시는 거 저 위에 있는 거 뭐죠? 요거는 김부각입니다. 그 쓰는 이유가 뭐죠? 김부각은 이제 요거 식감도 조금 살려주고 이제 간을 맞춰주기 위해서 네, 제가 약간 조금씩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태가 워낙 기름진 생선이라서 밥알에 코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금태 기름이. 그래서 안 그래도 부드러운 생선의 그 기름 맛까지 거기다가 사장님께서 넣어주신 이 김부각 계속 감칠맛이 많이 나겠죠. 예, 드시면 됩니다. 금태는 아무것도 안 얻어먹었어요. 여기 밥에 남아있는 이 기름들이 다 금태 기름입니다. 이게 워낙 기름진 생선이라서 진짜 감칠맛도 좋고 비싼 거 빼고는 다 괜찮습니다. 크기 작은 거라. 오마카시집들의 특징은 오면 사장님들이 기억해 주시고 테이블석 얼마 안 되니까 대부분 손님을 기억합니다. 한두 시간 같이 대면하고 같이 밥 먹는 것도 똑같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사장님과 친분감도 느껴지고 아 다음에 오면 좀 더 다양하게 내 스타일로도 맞춰주는 게 이 오마카세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금액 대비 또 이 작은 공간, 사장님이 해주는 퍼포먼스, 친절함 이걸 다 포함하면 충분히 올만한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기준에. 와, 정말 하나하나가 다 작품 같은데요. 재료와 만드는 법을 설명해 주니까 그 맛이 좀 더 상상이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재료와 정성이 느껴지는 오마카세. 특별한 날에는 한 번쯤 도전해 보면 좋겠어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